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 박진아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이 펩트론 종목인데요. 이 펩트론 종목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제가 라이브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라이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입장 원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공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펩트론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얼마로 장마감이 됐어요? 수요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58,000원에 장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지금 이 펩트론이 주가가 갑자기 좀 떨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죠. 자, 이 유상증자라는 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우리가 돈을 내고 산다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를 제가 끝나자마자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라이브 때 이제 주주님들께서 이 펩트론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오는 유상증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펩트론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를 시킨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일 영상에 좀 담아볼 건데 제가 금일 공시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선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오픈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100% 수익률 100%를 예상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3연승 이상으로 간다라는 말이겠죠.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저 박 기자는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항상 최소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자, 근데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 좀 끝났다 싶어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종목으로 저희가 한 20% 정도 수익을 먼저 보고 나오고 자 100만원으로 종목을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100만원만 담아도 20% 수익이면 얼마예요? 120만원이죠. 자 원금 이 100만원과 20% 수익분 이 20만원 더하면 얼마죠? 120만원입니다. 자 근데 이 120만원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 수익이면 얼마예요? 240만원입니다. 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000만원으로 종목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2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1,200만원으로 100%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2,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최소치입니다. 지금 진입 예정 종목이 차트인데요. 자, 이런 식의 상승하는 그림을 두 번 정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이 무상증자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하나 때문에 주가 상승이 지금 이만큼까지 상승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기대감 뿐만이 아닌 진짜 무상증자가 나와준다라는 이슈가 터질 거란 제 정보통으로 주주님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제가 13년 정도 증권사와 국회만 취재를 다녔던 거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태 탐방 다니면서 쌓아온 제 정보들 그리고 웬만한 지식적인 내용들과 아직도 외부로 탐방 다니면서 제가 얻어오는 정보들로 하여금 이 종목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SK이터닉스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자, 차트 좀 보자면 이 SK이터닉스가 무상증자 결정 관련해서 무상증자 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최소 24%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무상증자 결정까지 된 부분이고 제가 이때쯤에 대략 한 14,000원에서 15,000원에 매수 추천드렸던 이 이터닉스 종목입니다. 자, 이 이터닉스로 보여드리는 내용과 같이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2024년. 3, 4개월 정도 남았죠. 이 2024년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주주분들이 아시는 정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정보요? 기급 정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정보는 최소 A급에서 B급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010-9169-8706번으로 제가 드리는, 그냥 드리는 선물인 만큼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팩트론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동시 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증자 결정이라면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통 주식 수에 264만 주고요. 그리고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2065만 7350주입니다. 자, 자금 조달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 발행가 보면은 보통 주식 45450, 그리고 확정 예정일은 다다음 달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몇 주예요? 0.1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다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주 발행가액 선정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해서 주주 배정 증자 시 가격 선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선정의 자유라에 따라서 발행 가격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 산정은 2024년 8월 16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선술 평균 주가, 일주일간의 기중선술 평균 주가 및 가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자,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정 발행가액,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차 발행가액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2차 발행가액도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자, 이거죠. 신주의 배정 방법은 우리 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 하나, 근본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돼서 모집 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79,200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펩트론이 상승이 좀 보여줬던 이유는 애초에 처음에 뭐였어요? 원래 이 펩트론이 신약개발 업체죠.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에 대한 물질이 전계약 MTA에 잇따라 맺어가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유상증자가 오로지 악재로만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펩트론이 뭐라고 공시를 했었어요? 이 펩트론은 글로벌 비만 당뇨 치료제 비사와 당뇨 비만 치료제 PT 자공사에 대한 MTA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좀 했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이 IR 자료에는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 말에 글로벌 당뇨 비만 치료제 A사와 당뇨 비만 치료제 PT 자공사 상업적 개발을 위해서 맺었던 MTA 이후에 7개월 만에 나온 새로운 소식인데요. 이 당뇨 비만 치료제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내용이고, 원래는 실제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통상 비밀 유지, CDA, 그리고 MTA, 그리고 텀십 수령, 그리고 기술 이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A사로부터 최근 텀십을 수령한 후에 PT403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협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협업만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이 A사 또한 이 펩트론 또한 기업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이 펩트론도 그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져서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58,000원은 추후에 봤을 땐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87,900원을 찍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세였지만 여기에서 추세를 꺾어줘 주면서 물량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또한 향후 펩트론을 바라봤을 때 87,900원이 아닌 신고가 다시 한번 뚫어줄 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딱 이때부터 최저점 구간 때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분출된 거 치고서는 이때 어땠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아래 꼬리까지 달렸었는데 아래 꼬리 달리고 다시 주가를 말아 올리면서 장마감이 좀 됐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거래량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들어온 매수세에 비해서 거래량 상당히 잠잠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세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 들어온 매수 물량에 비해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라는 거고 그럼 남은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 남은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 펩트론의 주가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펩트론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저는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펩트론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자 1차, 2차까지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요. 애초에 펩트론 자체를 나는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다 하시는 주주분들 경우는 1차 때 전량 매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1차 때 절반 이상의 비중 축소를 하고 나머지 잔량은 2차 목표가 때 매도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나는 원래 장기적으로 이 펩트론을 보고서 매수를 했다 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재미 좀 보신 후에 나머지 잔량은 2차 목표가 때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인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해주고 어디까지 눌림 구간을 받고 어디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지에 대해서 제가 주가 전망 예측해놓은 부분 이 포트폴리오에 기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 목표가나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예측해놓은 부분이고 정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성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하나만 받아가신다라고 하셔도 펩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수익 실현까지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 자부하고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죠. 제2의 월급 만들기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한 종목당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월급 만들기 자체는 복리식으로 수익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식으로 월급 만든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기재를 해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주주분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100만원밖에 없는데 이 종목 잡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들 하시던데요. 어떤 종목이든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수익을 보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고 수익 보시는 주주분들께서 정하시는 거니까요. 얼마를 담아서 수익 볼지는 주주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부분이고 100만원으로 130만원, 140만원 만들기라고 기재를 좀 해놨습니다. 이 두 번째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되고 난 이 월급 만들기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주실 때 월급이라고도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오늘부터 주식 다시 배워갑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준비한 책 선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5월에서 6월에 한번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 문자 주시는 분들 위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30분에서 50분 정도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드렸던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식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요. 이 책을 받으신 주주분들께서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기술적 지표 또한 너무 쉽게
보기 쉽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서 정말 유익한 책이었다라고들 하시던데요. 제가 그런 만큼 이번 달 8월 달에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9월 초, 9월 초에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것 또한 추첨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영상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저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종목이 수익이 나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왜 주냐라고들 하시던데, 저 또한 주식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손실 되게 많이 겪었고요. 그 손실의 아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었을 때 저 박기자처럼 나한테 정보 주고 도움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고맙고 내가 좀 손실의 아픔이 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아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드리는 거니까요. 주주님들께서는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만큼 실시간 댓글로 나는 펩트론 말고도 다른 대응 어려운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대응 어려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을 읽어가면서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걱정하셨던 부분 아니면 뭐 진짜 허심탄회한 얘기들, 뭐 나는 정말 진짜 너무 힘들다 또는 오늘 날씨는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얘기를 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여기 라이브도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010-9169-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라이브는 사실상 외부 업무가 없거나 영상 촬영을 안 할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를 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이 텔레그램에서 공지를 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공지란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공시 내용과 기사 내용들 또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많은 도움 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되고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바로 공유해 드리고 승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항상 우리 주주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름철이고 장마철인 만큼 주주분들 항상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